시체 해부할 때 그때마다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환자가 살아있을 때그 환자를 설득하고, 죽은 다음에는 환자의 가족들, 아들, 딸들, 또 배우자들 설득하면서 어렵사리 어렵사리 했어요. 처음부터 뚜렷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은 뭔가 그런 조사라면, 그런 연구를 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의 어떤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이런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살았을 때 열이 가끔 나고, 기침을 자주 하고, 가끔 피를 토하는. 뭐, 한 가지 병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죠. 페디스토마에서도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폐결핵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폐암 환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당시에는 지금 얘기한 그런 질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결핵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결핵은 뭐, 우리식 표현이지만, 영어로 튜버큘로시스라 그러죠. 튜버큘로시스. 그런 용어가 생긴 거는 19세기 말쯤 돼서나 생깁니다. 왜 튜버큘로시스나? 튜버클. 그 결핵이라는 거예요. 결핵 환자들 보면은 폐에서 결핵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병변이 생긴다. 그런 병이다 해서 영어로 튜버큘로시스라 그러고, 그거를 한자식으로, 우리식으로 만든 용어가 결핵입니다. 결핵. 근데 그런 용어가 나온 거는 좀 전에 했듯이 19세기 말에 결핵에 대해서, 결핵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된그 시대. 얼마 안된 얘기입니다. 100여 년밖에 안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가니 시대에는 결핵이란 병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과거 기록 보면 결핵이란 병명 없어요. 튜버큘로시스라는 병명 없어요. 다른 병명으로 불리고, 어쩌면 뭐 여러 가지가 섞인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른 역사의 다른 분야 연구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질병의 역사, 질병사를 공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용어부터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200년 전에 표현 보고서, 야, 이게 결핵일까? 결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연한 표현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고 열도 나는, 뭐 예컨대 결핵이라고 칩시다. 그 환자가 죽었어요. 환자의 시체를 해부를 해보니까, 부검을 해보니까 다른 부위는 뭐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시체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 시체는 이상하게 폐가 시커멓게 썩어 있다. 아주 소박하게 표현해서 그렇겠죠. 좀 의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결핵성 염증이 양쪽 폐에 가득 차 있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겠죠. 이 사람 좀 이상하네. 뭐 그런가 보지. 그냥 처음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죠. 몇달 지나서 또 어느 환자가 죽은 다음에 해부를 해보니까 폐가 시커멓게 썩어 있어요. 얼마 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기록한 걸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석달 전에 비슷한 환자를 봤어. 폐가 시커멓게 썩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이번 환자도 그렇고 저번 환자도 그렇고 아주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요.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 기침을 하고 뭐 열이 나고 피를 토하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둘 사이에 뭔가 인과관계가 있을까? 둘 사이. 살았을 때 환자가 보이던 그런 어떤 모습. 임상소견. 임상소견. 영어로 클리니컬 파인딩이라고 얘기하고. 죽어서 환자 시체가 보이는 그런 소견. 부검했을 때 나타난 소견. 부검 소견. 오토피 파인딩. 이둘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는 이런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살았을 때 손발이 잘 부어요. 얼굴도 푸석푸석해요. 배에 물이 잘 차. 복수가 잘 차요. 부종이 잘 생기는 환자죠. 부종의 원인 굉장히 많죠.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부전이 생겨서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우리 조직액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부종이 잘 생기기도 하고 또는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종이 잘 생긴 환자 죽은 다음에 시체를 해부해 봤더니 이 환자에서는 다른 부위는 뭐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간이 이상하게 기름이 잔뜩 껴 있더라. 요식을 하면은 지방간이겠죠. 지방간이 있고 또는 간에 뭐 이상하게 혹이 달려 있고 또 뭔가 간에 이상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은 간이 좀 이상하네. 뭐 또 그냥 지나쳤어. 또 몇 달 뒤에 시체를 해보아 해보더니까 간에 또 이상이 좀 있어요. 다시 기록을 살펴보니까는 또 몇 달 전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 시체 소견이 있었어요. 살았을 때 소견 비교해보니까 또 비슷해. 그런 경험을 이제 거듭하게 됩니다. 모르가니는 1682년에 태어나서 177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거의 90살을 살았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굉장히 장수한 편일 텐데 당시는 뭐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지요. 그 90평생 거의 대부분 물론 의사가 되고 나서 60년 이상 동안 의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그 의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시체 해부도 많이 하고 그런 평생에 걸친 그런 자기 연구 또 자기 연구 업적을 모아서 질병의 장소와 원인에 대하여란 책을 펴내게 돼요. 거기에 담긴 내용이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입니다. 임상 소견, 그다음에 부검 소견 이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다. 인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 것 같단 말이죠. 모르가니 같은 여러 가지로 관찰도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과관계인데 어떤 인과관계인가. 순서로 보면 모르가니가 관찰한 순서를 보면은 임상소견이 먼저죠. 살았을 때. 그리고 부검소견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발견한 것이지만은 모르가니가 내린 결론은 부검소견에 보이는 그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임상소견이 오히려 결과다. 자, 지금 얘기한 거, 좀 전에 얘기한 거 갖다가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폐에 염증이 생겼어요. 모르가니는 그 자세한 건 몰랐지만,